네, 안녕하세요. 감놀자입니다. 오늘은 디월트 DCD 791, DCF 887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가지고 한번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DCD 제품을 디월트 제품을 구매하실 때 보면 우리가 국내에 판매하는 거는 거진 다 중국에서 제작한 겁니다. 근데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한국 사이트 이용해 가지고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뭐 이제 우리가 아마존이나 그런 데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직구 안 하고 개인 통과 부여번호만 가지고 있으신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이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거 우리나라 사이트에서.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디월트 제품이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하고 미국에서 사용하는 제품하고 질이 좀 많이 틀립니다. 보면 중국에서 사용한 거는 마무리가 좀 깔끔하지 않고 이제 미국에서 판매하는 거는 멕시코에서 제작했는데 마무리가 상당히 제품이 좋습니다. 그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고요. 일단 판매하는 데가 저도 한번 직구 직접적으로 안 하고 한번 직구하는 거 필요한 거 많이 구매하는 사이트인데 큐테니안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 저는 이제 픽업창 해가지고 치면 바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사이트에 가면 디월트라고 치시면 이렇게 치시면 디월트 제품이 콤보 키트가 판매합니다.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있는데 299달러짜리가 DCF887하고 DCD 791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220달러 제품은 제가 한번 보기는 봤었는데 기억을 잘 못하는데 이 제품은 딱 보시면 구성품이 이렇게 딱 치시면 나오는데 제품이 여기 있네. DCF885 하고 DCD 771 제품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DCF885 추천을 안 하는 이유가 이게 구형 모델입니다. 지금은 이제 블루스니스한 그 적용에 해가지고 신형 제품이 DCF887입니다. 디월트가 유명해진 이유가 DCF885 때문에 되게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DCD771은 일반 가정에서 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뭐 임팩트 드릴 하고는 일단 887이 지금 현재 가장 뭐 좋다 하고 구성품 중에 성능이 괜찮고 796 제품이 되게 지금 좋은데 796 제품하고 791 제품하고 차이는 해머 기능이 있나 없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품 중에 제가 보다 보니까 여기 299달러짜리 제품 이 제품을 구성품을 보니까 자 디월트 드릴 DCK283D2 콤보 키트하고 스크류 드라이버 DW2176 비트 세트하고 같이 이제 구매 가능한 겁니다. 299달러인데 여기에 보면 이 쿠폰을 이용하게 되면 지금 가격이 24만원인가 넘기 때문에 18달러 정도 할인이 가능합니다. 단
이 쿠폰을 다운받고 스마트폰을 구매해야지만 이 쿠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PC 버전에 이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이 제품 구성이 딱 보시면 DCD791 제품입니다. 일반 드릴 전동 드릴 같은 경우 이 제품입니다. 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제품이죠. 단 이거는 796하고 딱 차이가 망치 모양이 없습니다. 해머 기능이 없고 해머 기능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796하고 차이가. 그거 나머지는 다 기능이 같습니다. 그거 임팩트 뒤에는 887 브리스니스란 기능 해가지고 좀 이제 소음은 많은데 카본을 교체 안 해도 되는 제품입니다. 이 두 개가 똑같습니다. 근데 이 제품이 이제 M 버전을 이제 국내에서 사면 두 개 합하면 한 25만 원 정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M 버전을 사면 그거 이제 자기가 이제 배터리 있고 충전기가 일단 있을 경우는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비트 세트가 2만 얼마인가 판매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27만 원 정도 돈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거 추천하는 이유가 이제 이렇게 조그만하지만 D2 해가지고 D가 이제 충전기인데 충전기가 이게 4만 페어짜리인가 2.몇 암페어짜리인가 제가 검색을 안 해봤는데 이 제품이 두 개가 더 2암페어짜리네요. 여기 설명서가 있으니까 2암페어짜리 배터리가 기본적으로 두 개는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충전기가 들어가 있고 이 정도면 충분히 뭐 집에서 그냥 쓰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뭐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데 안 한다 하지 않는 이상은 저도 보면 오늘 저도 구매를 한 상태입니다. 저 잠시만 저 이제 저 장바구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쇼핑 딱 보시면 341,000원입니다. 341,000원인데 실제적으로 제가 구매한 거는 장바구니 할인을 받았습니다. 아까 18달러짜리 해가지고 319,7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구매했는데 관세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319,000원. 그러니까 32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미리 971 이제 키트 판매하는 제품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최저가 여기에 최저가 보니까 이게 SSG.com이라는 데서 이제 D2 기준으로 충전기하고 같이 포함해 가지고요 하면 지금 791만 구매하실 때 보면 DCD791D2 D2가 이게 충전기 두 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버전으로 했을 때 최고 저렴한게 278,000원입니다 국내에서. 이 제품 당연히 중국산 제품입니다. 그렇죠? 그럼 아까 중에 또 DCF887 M 버전을 또 한번 최저가 구매할 수 있는 것도 검색을 해봤습니다. 11번가에서 판매하는데 116,000원 두 개의 이제 금액을 합해 보시면 한 8만 원 정도 되죠. 한 38만 원 정도는 구매가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이제 구매하실 때. 근데 여기에서는 두 개 합해가지고 319,000원입니다. 단 비트는 포함 안 했습니다. 단 직구하시게 되면 충전기가 110V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220V 쓰니까 좀 안 맞겠죠. 이 부분은 저도 이제 한 1주에서 2주 정도 걸린다는데 오면 제가 이 충전기 110V짜리 220V 개조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뭐 개조하는 거는 인터넷
글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되게 내용 많습니다. 뭐 근데 유튜브 보니까 좀 외국 유튜브 하시는 분이 뭐 설명은 해놓은 게 있는데 한국분은 설명해놓은 게 잘 없더라고요. 이제 그냥 블로그에 넣어보면 이제 이렇게 설명해놓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개조하게 해가지고 부품을 구매해가지고 한번 개조할 예정입니다. 뭐 이 부분은 난주 개조할 때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이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직구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격적인 메리트, 완성도 그 부분에서 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직구하시는 분에게 몇 분째 문의를 해봤는데 이 충전기만 해결만 되면 직구 제품이 영 좋답니다. 사용해보면. 근데 뭐 커터기 각도 커터기거나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국내가 호환이 좀 안 되는 문제가 있지만 이제 임팩트 드릴하고 드릴 같은 경우 국내 제품하고 사용하는 거진 규격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소개해 드렸습니다. 한 32만원 돈이면 임팩트 드릴하고 그리고 DCF887하고 DCD791 뭐 한 대 그러니까 이제 791 한 대보다 약간 금액만 조금만 더 주면 상당히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거. 이제 직구 제품이지만 대신 한 일주일에서 한 2주일 정도 기다리시면 됩니다. Q10에 가셔가지고 한 번씩 보시면 상당히 좋은 제품이 많습니다. 제가 이 Q10 사이트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이때까지 사용해봤다 보니까 좋은 제품이 많아가지고 오늘 한번 소개했습니다. 그 디월트 어찌 보면 남자 공구에 대한 노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관심 있는 분에게 그런 분에게 상당히 매력 있는 가격이지 않나. 난중에 물건 도착하면 개봉기를 한번 작성을 하고 그 이후에 촬영하고 그 이후에 이 충전기 개조하는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